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혹으로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봤고요. 오늘은 폐지 찬성하는 서울시 의회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지입니다. 예,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7월에 이 서희초 교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옥죄는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했었는지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2 요구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와 수많은 논의를 해왔었고 비공식적인 간담회, 토론회 등등을 거쳐서 결국 폐지가 된 건에 심사 결과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거 맞죠? 예, 주도라고 예.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예. 일단 맞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도 찬성 표결하셨습니까? 네, 저는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어떤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다 이겁니까? 주장은 어떤 교권을 침해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라고는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일단 이 제정될 당시에 이 조례 목적을 보시면 예. 헌법상의 일단 가치로 이 실정법상의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재확인하고 실제 과거에는 조금 만연하게 이루어졌던 학생 체벌이라든지 예. 이런 당족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필요하게 남용이 되어 왔고 예.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는 조금 무시되고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왔었던 거고요. 예. 실제로 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17개 시도 중에서 현재 이제 5곳만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3곳에서도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시다시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학생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없어도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들이 있는데 이 불가침적인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조금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예. 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예. 네,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좀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꾸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 인권과 네네.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꼭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중 명문화 이 부분과 말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예.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에 조금 제지를 하는 것들, 교사들이 제지를 할 때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심화요? 옆에 있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그걸 보면서도 따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 예. 그래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예. 이것의 폐지에 대한
제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고전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의원님? 네네.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이 논리 맞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일단은 뭐 학생이 술을 먹고 예. 아침에 등교를 해서 컵라면 먹방, 해장 먹방을 찍는다든지 예. 교사가 교사가 제지를 하지 못하니까 뭐냐면 학생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뭐 교탁에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누워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각종 제도로 많이 보셨을 예, 겁니다. 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네네. 어떤 일탈 행위는 분명히 교사 입장에서는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네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마음껏 한다. 이런 논리적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학교 한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단한 예. 문제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명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교사에게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학생들에게도 이거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한쪽에만 뭔가 인권을 부여하는 것 같은 조례는 폐지하고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 3주체 모두에게 책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학생들의 언뜻 오해하면 비행을 방조하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거의 논리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건 아니시죠.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 자체 문제는 뭡니까, 그럼? 학생인권 자체 문제라고 하면은 이것이 너무 한쪽에만 인권이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학교 안에는 학부모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교원도 있고 모두가 다 함께 이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만 인권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으면 교사 인권 조례도 있어야 하고 교원 인권 조례도 있어야 하고 보호자 인권 조례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다 어떻게 보면은 계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에게 다 책무와 권리를 명시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뭔가요?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예,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대체 조례라고 아까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마치 학교에서 다시 체벌이 강화되고 뭐 불합리한 규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학생은 이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이런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이 오고 하는 것들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다 보니까 공식적인 상고 외에는 개인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뭐 근무 시간 외에 부당하게 간섭이나 지시가 올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교육 활동이 또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아니면은 교권 보호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교육감과 학교 장의 책임도 함께 규정해 뒀습니다. 예. 교사의 교권을 어떤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반대할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 이 논리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흑백이 아니라 합적인 것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아무래도 좀 큰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이 논리신가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근데 학생인권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죠. 네네. 예.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모두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이
교권과 학생 인권 두 개의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아, 들었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네, 하나의 조례 안에 이게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듯이 예. 모두 학교 구성원의 3주체가 다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희영 교육감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뭐 폐지를 반대하시죠. 예. 폐지를 반대하신다고 해서 뭐 작년 말에 보면은 1인 시위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천막농성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게 의회를 상대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여론을 뭔가 조성하는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좀 극단적인 양당제도 이론, 이분법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다, 틀리다, 둘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방향을 오히려 교육감이 조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러웠고요. 예.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이 대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홍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에서도 더 알리고 이 틀니바퀴를 맞춰가 나가는 것처럼 좀 교육청과 함께 여론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희영 교육감이 가장 어떤 대화에 문제가 있다, 의회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폐지에 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뭔가요? 사실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좀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6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이 청구를 해서 발의한 법안은 사실은 중단이 되었었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교육감이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지금 13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만약에 대화를 하고 이런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이 폐지 조례안은 폐지가 되었고 저희가 대체 조례로 만든 조례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예. 있다라는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 나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 대화의 창구는 너무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낸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도 역시 고려를 해야 하고요. 예. 또 체벌은 폭력이고 학대다. 예.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학대나 아동보호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법적으로 강화가 되었고요. 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희연 교육감은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민도가 성숙했고 사회가 성숙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교육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침해가 이루어졌을 땐 구제할 방안이 없어지고 약해진다. 이 주장에 대해 사회의 어떤 약한 고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만약에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를 할수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나 학폭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운영위원회가 함께 이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저는 네, 예. 모두 두 권리 모두 다 존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희영 교육감은 폐지안 통과되면 대법원에 무효 소송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예, 논란이 장기화될 텐데요. 장기화 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이 교육감이 3선을 하시는 지난 1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무게추를 다시 맞추는 것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를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중 하나가 사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양상이 짙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든 것이고 폐지의 길을 이제 터가지고 흘러갈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이를 대법원에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면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교육감 자체가 학교 현장 전반에 좀 심어주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언뜻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어떤 사법적 처리가 늘어났다. 이 논리적 연관관계는 입증이 된 건가요? 이거는 저도 교사 단체들이랑 많은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은 학교폭력위원회를 간다는 것보다는 사법적으로 학부모들끼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